그리고 심각하게 주변에서 애가 학교를 그만둔다는 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나올까? 이 책을 부모님께 권해주시고, 저는 생활지도부장 할 때 학교 그만두고 애 와서, 내가 뭐 학교 나오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그러면서 이 책을 빌려줘요. 그래?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고 자퇴도 쉽지가 않네. 세상에 쉬운 일이 한 개가 있어. 저 검정고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죽어서 많이 옵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울하지 않으면 남는 일이 낫겠다. 한 녀석이 정말 우울. 3월 달에 애가 비 오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자퇴를 제 손으로 시킨 애가 하나 있어요. 애가 고1짜리 애가 슬그머니 4교시 끝나, 4교시쯤 되고 집을 가버려, 사라져버렸어. 그렇죠. 제가, 근데 안전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낙을 하기 전에 일단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집으로 전화를 해보세요. 아직 오진 않았대요. 어머니 몇차 삽니다. 지금 참고 그래서 허락 받지 않고 나갔어요. 안전이 걱정돼서 전화 드렸어요. 그때 그 다음날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엄마가 학교에 나가려다 아니다. 그때 저한테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솔직하게 커밍아웃 하시더라고요. 3월에 이혼했다. 근데 애가 아빠를 미워해가지고 그 아빠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다. 근데 애는 저는 그 뭐 하려고 저 자퇴를 했어요. 가수가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뭐 쉴 수 있는 날수가 있습니다. 3분의 1까지는 쉴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면 병원에 가서 그 우울증 진단서를 받고 그걸 학교 부적응이라고 우울증 그러지 않고 학교 부적응 그 진단서를 받아놓고 제가 전부 다 병변체를 했어요. 뭐 집에 있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애꼬시를 하고 여기 양평 5일장 가보셨나요? 양평 5일장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안 가보셨구나. 삼팔일. 그 동네 분이니까 맞추시네요. 이거는 책 드려야 되는데 너 책 가보셨어? 네. 근데 그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소세요. 이거? 네. 읽고 싶어요. 저도, 네. 애를 이렇게 비 오는 날, 여름 더워가지고, 뭐, 가면 가서 있는 애 데리고, 남편이 가서, 같이 얘기하고, 빈들떡에다가, 마침 그 북수리 사는 양반들이 형님들이 엉아들이 세 분이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소주를 하시고 우리 방에는 집에서 뭐 빨간 뭐 머리 빨간 물 들이고 내가 잠깐 자주 비웠더니 애가 머리가 왜 그래? 지금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형님들이 역시 형님들은 형님들이야. 그분들이 야 굶어 죽는 세상 아니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럼 소주 한 잔 따라주시고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지. 거기서 먹고 저도 마시고 둘이 좋게 와서 그래서 근데 쉬었더라고. 쉬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안녕. 근데 이 녀석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야, 네가 자퇴를 하고 싶으면 누구를 설득해야 돼? 부모를 설득해라 말입니다. 네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믿고 자퇴를 시켜줄 거 아니야. 청소도 하고 늦잠자 않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걱정돼서 엄마가 자퇴하지. 그래서 자퇴해가지고 2학년 때 검정고시 봐서 제일 빨리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대학
가서 실용음악과 실용음악과 어렵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결혼했어요. 참 바쁘기도 되게 바빠. 근데 그 결혼하니까 돈벌이가 돼야 되잖아. 노래가지고 쉽게 따와. 그래서 방 동네 부동산을 걸 갔더라고. 사람이 그냥